자,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강원도 쪽으로는 지금 그 많은 눈이 오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강원도 영월입니다. 영월. 영월인데 손님을 모시고 나왔으면은 더 좋았겠지만은 손님은 모시고 나오지 못하고 그냥 빈 차로 나왔습니다. 빈 차로. 그럼 빈 차로 그러면 영월을 뭐하러 나왔나? 기름값도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돈 벌러 나왔습니다. 돈 벌러. 우리 시청자님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올 봄에 6개월 전이니까 4월달인가? 4월달 아니지 5월달 5월달 5월경인가 제가 그 산골을 강원도 영월 쪽에 그 산골을 이렇게 탐방하고 다니던 과정에서 그 거대 멧돼지 죽은 거를 발견하다 뭐 그런 영상이 있는데 지금도 치시면은 나오거든요. 약 600m 시속 80km 이동식 과속 단속구간. 아, 요렇게 빠져나오구나. 해백 가는 길이. 오, 영월 잘 해놨네. 자, 지금 눈이 뭐 이렇게 상당히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제가 그 영월 산골을 그 싸돌아 댕기다가 커다란 그 멧돼지가 한 마리 죽어 있는 거를 발견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게 그 맑은 산골 동네 그 산개울인데 이거를 그냥 모른 척 하게 되면은 저기 그 마을 사람들의 식수원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고 또 질병을 또 이렇게 전파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영월 군청에다가 그때 신고를 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보상금, 응? 보상금, 보상금 신청하실 분은 12월 9일까지 와서 신청하시오. 뭐 이래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요즘 같은 이 불경기에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게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신고 한 건당 100만원 가까이 줬어요. 100만원.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신고 건수도 많아지고 또 멧돼지 사체가 워낙 많이 발견되고 이러니까 20만원으로 그냥 5분의 1로 그냥 감액을 해버렸어요. 아유, 싸가지 없는 인간들 같으라고. 100만원 주면 얼마나 좋나고, 룰랄라. 아이고, 참.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을 아시겠지만은, 택시해가지고 2시간 동안, 3시간이라고 보고, 3시간 동안 어떻게 20만원을 법니까? 그래가지고,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1이고 나발이고 20만원 국가에서 정정당당하게 지급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나는 이 돈을 수령하고야 만다 이래가지고 지금 영월군청 환경과에 가가지고 요거를 은행하고 전화번호하고 뭐 이런 걸 작성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 이제 작성하고 다시 태백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산에 다니시다가 혹시 그런
관객을 이렇게 저 목격하게 되면은 산짐승의 사체라든가 이런 거를 발견하시게 되면은 해당 지역에 113으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평창에서 발견을 했다 그러면 평창에다가 이렇게 저 신고를 하고 또 아니면은 그 환경부에다가 신고해도 됩니다. 환경부. 자, 자세히 살피고 이렇게 저 관심을 가져가지고 환경오염도 막고 돈도 벌고 그래가지고 뭐 저 언제쯤 이걸 저 지급합니까 이랬더니 약 한 2주일 정도 후에 지급이 될 것 같다 뭐 이랬어요. 그러면 2주일 후면은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12월이 가기 전에 뭐 지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 그것도 빨리빨리 좀 주지 말이지. 어차피 줄 거 사실관계만 확인이 되면 빨리 줘야지 뭐 떡을 들이나 말이지 그렇게. 자 어쨌거나 1년 전에는 100만원 줬지만 지금은 20만원이지만은 요즘 같은 이 참 저 수입도 별로 안 좋은 이런 시대에 20만원이 어딥니까 20만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20만원 장거리 손님을 모셔드리고 들어간다 뭐 요렇게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근처에 자연 경관도 지금 화면에 잘 안 들어옵니다. 지금 이쪽이 경치가 굉장히 좋은 곳인데 뭐 어둑어둑한 게 자 20만원을 어쨌거나 뭐 하자 없이 지급을 받으면은 저야 뭐 어쩌면은 또 좋은 일 하고 꽁돈 20만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꽁돈 룰루랄라지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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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랄라랄라랄라. 자 이제 또 태백으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또 택시 이 영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눈이 많이 와서 상당히 미끄럽고 일기가 아주 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바람 따라 흘러온 길 상처 이것도 카메라야 이게? 이거? 야 이 새끼들 아주 웃기는 새끼들이네 아주 웃기는 짬뽕들이야 이거 웃기는 짬뽕들입니다. 외로움
아무튼 사방천지 싸돌아다니다 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응? 유튜버 해가지고 영상도 찾아내고 멧돼지도 찾아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물론 통장에 돈이 꽂혀야 뭐 내 돈이겠지만은 어쨌거나 내가 저기 신고한 그 사실이 일단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안 준다고는 하지 않겠죠. 응? 안 주면 내가 가만히 있나? 대번 그냥 항의가 들어갈 텐데. 이들이 그러고도 말이지 똑바른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느냐 말이야. 얍삽하다 말이야 이러면서. 요즘에 그렇게 부당한 처사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죠, 솔직히. 개지라는 거지, 개지. 일도 못하고 영월까지 나왔다 가는데 안 준다 그런다. 아이고, 그때는 그냥 돈 벌고 들어가니까 발걸음도 가볍네. 아니 발걸음이 아니지, 차가 쭉쭉쭉. 자, 강원도 산에 흰눈이 덮이고 이제야말로 본격적인 겨울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억없이 흘러갈 양치기 있어 돌아올 기억이 있나. 날이 좀 좋아지는구나. 아, 영어는 눈이 많이 왔던데 여기는 별로네. 날씨가 좋아지는구나.
생활 쪽으로는 많이 오고 이쪽으로는 안 왔네. 바람을 불며 그저 흔들흔들 20만원 벌고 나니까 기분도 좋네. 으아, 20만원.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그치, 와서 빨리 신청하라고 그러니 안 할 수도 없고 참. 살고 있는지 산골 동네엔 물이 마르고 아이고 이 동네 또 한겨울이로세 한겨울 한겨울이야.